코시의 시작으로 인해서 와나나님 그리고 꽃가미까지 그리고 민지 매니저까지 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다주 언니 나랑 같이 해서 정말 고맙고 우리 이 사업 정말 번창해서 잘해보자. 뭐 가창력은 안 되지만 열심히 신나는 노래 불러볼 수는 있습니다. 오~ 어? 거북이 갈까? 저희 둘이 타텐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면 좀 흥하겠는데 해가지고 몇 명을 꼬셨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고요. 그리고 그 계약서는 플레인인 사인까지 있어요. 예? 아,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엔터는 약간 개성 있는 사람들. 그렇죠, 그렇죠. 너무,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하진 않을 거예요. 아 성적으로 이제 매긴다라기보다 개성 있고 풍성함. 근데 그 사이에 좀 잘한 사람도 섞여 있는 좀 가벼운 취지로 저희가 노래자랑을 열 거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순서가 저희 이제 그 오프닝 곡을 저희 하게 됐어요, 플래닝과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우리가 저, 미리 저희 세 명이요? 네. 저희 원래 계획했었잖아요. 맞아, 하자고 했잖아요, 플래닝이. 네. 너무 좋네요. 그러면 저희 그 연습은 이왕 할 거면 그래도 또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. 아 원하시면 스크림 가능. 아니 근데 아니 뭐 제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면 저도 좀 뭐 그렇고. 아 아니요 아니요 저요 언제 플레이님이랑 하겠어 노래. 그리고 이제 다주님이랑 선행님이 이제 대표시잖아요. 예. 제가 이제 또 가장이니까 직원이 또 세 명밖에 없어서 뭐 힘쓸 일 이런 거 있으면. 아 근데 플레이님 그거 제 역할이라서 제 포지션 좀 뺏지 말아주세요. 플레이님은 저희 팀의 얼굴 마담이니까 팩하고 주무시면 돼요. 그러면 피부 관리 신경 써주시고요. 머릿결 관리. 일일 이팩할게요. 그것도 아, 해주세요. 아, 돈 좀 썼어요? 그 저희 홍보도 해야 돼가지고 물병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. 홍보해야 돼서. 비주얼이 좀 망가지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볼륨 매직 했잖아. 맞아. 볼륨 매직 이게 너무 늘려요. 맞아 맞아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11만 4천원짜리. 아 아이고 저. 아니 저거 쿠팡에 싼 거 많을 거야. 어 쿠팡에 싼 거 개많을 거야. 저 가격이 좀 짜치네. 11만원은 그치? 그건 좀 예바고. 나 싼 거 찾았다. 25,000원 아니, 이건... 제가 그래도 의상은 제가 지원하겠습니다. 야! 지금 귀찮아요. 근데 11만원 가능할까요? 아 잠깐 25,000원이요? 자장님 의상은 제가 지원한다고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아 얼굴은 각자 챙기고 얼굴은 플레이님 아, 얼굴은. 아 제가 샵을 예약해 드릴 순 없으니까 아 샵을 샵을 아 뭐 아, 뭐 약간 뭐 드라이를 하든 에 그쵸 그쵸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.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얘기해요. 네 이제 헤어지자.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... 그 날짜 나오면 말해줘. 아 그래 바로 얘기해 줄게. 저는, 바로 그러면 노래 연습하러 좀 가볼게요. 아 바로 열심히 하시네. 아니요, 혹시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네. 그렇지만 네. 그 귀한건 좀 주시겠.. 저 없어요. 아.. 괜찮아요. 뭐 다음에 세계로 네. 가보세요. 네? 아유 저.. 네. 네. 들어가보세요. 들어가세요. 아니 근데 플레임이 좀 노래 좀 심각하던데? 심장 소리에 맞게 끌기 시작해 막이 끝날 때 아 근데 야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아까 산속에서 그 높은 부분은 잘 부르더라. 그러니까 거긴 잘하시던데. 아니 노래가 늘었나 봐. 남자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여자 음역대 불러야 되나 보다. 높은 거. 플레임님은 그 여자 고음 시켜야 돼. 고음이 괜찮더라고. 고음 시키자. 그리고 나는 랩 하고. 언니가 그 터틀맨 하니까. 내가 터틀맨 할게. 거북 처음에 우리 어차피 첫 곡은 그 거북이 아니야? 아닌가? 바꿀 수도 그러지 있나? 그러지 않을까? 아 거북이 야, 하면은 선우야. 랩. 어?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지?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. 나도 그래. 목 관리 좀 잘 해봐야겠다. 그래 언니 들어가. 그래 그래. 알겠어. 그래 잘해. 들어가. 이건 맞냐? 왜 이제 절대성이 없었나 문득 이런 내 모습 촌스럽다 문득 쳐다보지 말아요 다들 참때때 이러지 않았나요 딴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게 난 좋아요. 지금 플레임님 부르고 있어요? 플레임님 본다? 연습한다 했잖아. 무슨 노래를 선곡하는지 우리 그 동료도 봐야 아씨? 아 이거 뭐랄까 하고 있으면 알아서 부르지 않을까? 아 그래 도방이 노면 돼. 그래 다주 부르면 하겠습니다. 오케이 나 래퍼할게. 안녕하세요. 정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. 아씨 아 우리 이게 맞아. 각자 오히려 바꿔서 하는 거야. 아 나 수많은
저 마지막 케이크야. 나도 모르게 파란 하늘위로 왈왈 날아가겠죠.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.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. 아씨 왜 남아 다 저렴해야지. 나는 엄청 높게 했는데 높게 안 하는데 별로. 아니 원키 여자 원키 좀 아니야. 하기 노래 한 곡 부르고 자 그럼 우선 저희는 일정이 정해졌죠. 2월 7일 네 7일 수요일 네. 그다음에 곡 순서 우리 저번에 디코에서도 정하긴 했었는데 아우니님이 또 새로 멤버로 들어오셨으니까 안녕하시와요. 첫 곡은 단행풀 비행기 네 그리고 두 번째 코시 노래 정했니? 안 정했습니다 아직. 그럼 오늘 정형을 하지 않았니?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? 네, 얼른 정하길 바라고. 아우니님 혹시 곡 아직 생각 중이시죠? 아 정했습니다. 오! 어? 네, 일단은 생각해놓은 거는 감정고무신이랑요. 두 번째 노래로는 독도는 우리 땅 해서 둘 중에 하나로 아 세상에 독도는 우리 땅 개사된 거 아시죠? 그 가사 주위에서 가사 바뀌었는데 가사 바뀌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 그, 그 가사 바뀐 거 제대로 못하시면 그 큰일 납니다. 바뀌었나요? 그럼 감정고무신으로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감정고무신 좋습니다. 좋습니다 좋습니다. 네, 감정고무신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시 그치. 그 다음에 앵플 내기의 캔디 그리고 민치의 오락실 그 다음에 다풀 친구요 그 다음에 사기. 아니 제가 지금 딱 세 곡 정도에서 좀 추려보려고 하거든요. 어어 아, 일단 첫 번째로 그 박진영 씨의 허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에픽하이의 원 아 무슨 한 곡, 세 번째로 미로티 아? 와우 좀은 아. 미로티 그래? 미로티 아 미로티 진짜 어려운데? 한번 투표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어 역시 대표나 호헌이 나왔습니다. 완하나님은 이제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? 저는 지금 곡들이 다 뭐 신나는 느낌이 좀 있길래 여기서 약간 살짝 잔잔히 응급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 마이 갓! 뭐야 뭐야? 오 마이 갓! 그다음에 판타스틱 베이비의 생생생이에요. 생생생. 단행풀인가요? 생생생. 생생생 가로치고 무조건 적고. 네, 그다음에 이제 코시 아직 안 정했겠지?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어갱콜 저희가 다 같이 웬콜을 외칠 겁니다. 네네. 셀프 웬콜을 할 거고 저희 어갱콜로 단행풀 우리의 꿈 부를 거고요. 여러분들도 아. 어갱콜 하고 싶으면 준비하셔도 됩니다. 맞아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격. 아, 얼마나 할 것인가? 우선은 1월까지는 50만 원에 팔고 2월부터는 100만 원에 파는. 아니 나쁘지 않은데? 그냥 어차피 그리고, 1월까지만 판다는 그리고 거잖아. 그리고 포스터를 2월부터 걸 거예요. 에? 그럼 아, 저는 1, 2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. 1월 마지막 11시에 건 다음에 저랑 플레임, 선행, 민치가 아무도 접속을 안 하면 돼요. 좋다 좋다. 그래도 다 정해서 다행이다. 자 여러분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